자, 오늘 토론은 본인 빼고 어느 후보가 가장 토론을 잘 했는지. 원희룡 후보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골탕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원희룡 후보는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홍 후보에 저거 순수도 모르고 나와서도 다 이 분위기를 좋게 저 넘어가는 저 적응력, 아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이 부울경에 5년에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수소경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 원자력 얘기하셨는데 2050년도 탄소 제로 시대가 되면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 원전 러시아 LNG와 결합하고 수소에너지로 전환을 하면서 포항과 울산을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고.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그거 수소경제를 하려면 그거 수소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수소를 만들어야 수소 경제가 되죠. 그렇죠.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그거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2O는 뭐죠? 수소도 아니 수소 만드는 게 그게 굉장히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아 수소를 뭘로 만들 거냐고요? H2O는 물이고요. 물 만드실 거니까. 아이씨 참.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아, 수소? 이번에도 아니, 5년 내에 수소경제 만든다면서요? 수소경제의 기초를 만들겠다고 아니, 했죠. 임기 내에 할 수 네. 있는 것만 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아, 수소를 뭘로 만들 거냐고요? 완성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것까지. 네, 두 분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아, 저분들 좀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네. 예. 수소는 공부하고 오시는 아니, 제 시간 빼 주십시오, 이거. 옆에서 자꾸 떠드니까 원희룡 후보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골탕을 먹었거든요. 수수도 모르고 나와서도 다 분위기를 좋게 저 넘어가는 저.